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소풍을 가는 날입니다. 얘들아! 어? 좀 늦었지? 야! 그랑 그랑! 자, 어서 타! 그래! 그럼 출발! 뽀로로와 친구들을 태운 열차는 언덕을 넘고 햇빛에 반짝이는 바닷가를 지나서 커다란 나무들이 있는 숲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답다! 우와, 좋다! 어? 저기 길이 있네? 우리 숲으로 들어가 볼까? 숲? 재밌겠다! 가자! 왜 그래? 크랑, 기차에 배낭을 놓고 왔어. 금방 다녀올게! 크랑, 크랑! 먼저 가고 있을 테니 빨리 와. 같이 가. 크롬, 이건 네 거야. 크롬. 뽀로로와 크롬도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얘들아! 얘들아! 그런데 친구들을 찾을 수가 없네요. 조금 멀리 갔나 보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쪽으로 쭉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크롱,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이상한데. 눈이 사라졌어. 크롱. 일단 가보자. 크롱, 크롱. 얘들아. 뽀로로와 크롱은 친구들과 떨어지고 말았어요. 얘들아! 어야야! 우와! 꽃이네!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이쪽이에요! 여기에요! 크롱! 나비가 거미줄에 걸렸구나! 우리가 구해줄게! 잠깐! 이거 거미잖아? 이 녀석 깜짝 놀랐잖아. 별것도 아닌데. 고마워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거미에게 잡아먹혔을 거예요. 내가 구해줄게. 됐다. 우와, 나비가 다시 날고 있어. 뽀로로와 크롱이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구해줬어요.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 뭘, 앞으로는 조심해.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절 따라오세요. 가자. 뽀로로와 크롱은 나비를 따라갔어요. 저기다. 비가 언제 그칠까. 커다란 꽃들이 가득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와! 크롬! 왜 그래, 크롬? 어? 저건? 나비야! 절 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구해줬다고? 크롬, 넌 아까? 맞습니다. 당신들이 구해준 나비입니다. 친구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나비에스페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비에스? 네, 저희가 안내해드리죠. 어? 응? 자! 우와!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 여기는 나비의 숲이에요. 정말 예쁘다! 우린 이 향기로운 꽃숲에서 살아요. 정말 예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그쪽으로? 다행이에요. 이번엔 내가 재밌는 놀이를 알려줄게. 재밌는 놀이? 어? 자, 다들 숨었지? 그럼 이제 찾는다. 어디 숨었지? 저쪽으로 가보자.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다. 같은데. 어허. 여기 있었구나. 잡았다. 걸렸지. 곰이야. 안녕. 뽀로로가 잡은 건 커다란 곰이었어요. 도망가자. 무슨 일이지? 맛이 어떠냐? 죽음이에요. 살았다. 나비들은 뽀로로와 크롱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구해줘서 고마워. 친구가 위험하면 당연히 구해줘야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배가 고프군요. 잠깐만요. 어? 이게 뭐지? 꽃이 꿀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서 드세요. 맛있다고? 우와, 진짜 맛있다. 뽀로로와 크롱은 맛있는 꿀을 실컷 먹었어요. 잘 먹었다. 친구들 목소리야. 우린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벌써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지? 방법 있어요. 방법?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나비들이 뭔가 들고 돌아오고 있어요. 이걸 타고 가세요. 이건...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두 분을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줄기를 놓치지 않도록 꽉 잡고 계세요. 뭐야?
뽀로로와 크롱은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뽀로로와 크롱이 뽀롱뽀롱 숲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다. 다들 얼마나 걱정했다고. 미안. 너희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지? 아니야. 우린 나비의 숲에 다녀왔어. 나비의 숲? 나비의 숲에서 이만한 거미도 봤다. 이만한 거미?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만한 윈드리시아를 타고 여기까지 따라올 거야. 그게 말이 돼? 친구들은 나비의 숲에 다녀왔다는 뽀로로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꿈을 꾼 걸까요? 마법사를 찾아서! 오늘 뽀로로와 크롱은 통통이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준비됐지? 크롱, 크롱! 자, 출발합니다! 비행기가 이상한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오, 숲이네. 우와, 예쁘다. 살았다. 크롱, 괜찮아? 크랑크랑. 크랑. 그런데 여기는 어디지? 이 크진다. 예쁘다. 맞아. 루피, 패티, 왜 이렇게 작아진 거야? 루피? 패티가 누구야? 우린 마법 나라의 요정이야. 마법 나라? 크랑크랑. 여기는 마법 나라야. 우린 뽀롱뽀롱 마을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 뽀롱뽀롱 마을? 아, 마법사를 찾아가봐. 맞아. 마법사는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거든. 정말? 그냥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돼. 저기가 마법사의 성이야. 마법사한테 가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자.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마법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아까 요정들 루피 패티랑 정말 똑같이 생겼다. 크롱! 어떡해. 크롱? 포비잖아. 포비! 크롱! 오지 말아줘. 물에 빠질 것 같아. 크롱! 포비 왜 그래? 난 포비가 아니라 곰돌이야. 아, 그렇구나. 우리 마을에 너랑 닮은 친구가 있거든. 크랑크랑. 그래? 그런데 거기서 뭐해? 시냇물을 건너고 싶은데 무서워. 그래요? 이렇게 얕은데? 난 용기가 없어. 그래서 마법사한테 가려고 했는데. 정말? 우리도 크랑크랑 같이 가자고? 좋아. 우리가 잡아줄게. 고마워. 뽀로로와 크롱은 용기를 얻고 싶은 곰돌이와 길을 떠났어요. 무슨 소리지? 크랑크랑. 애들이랑 애들이랑 닮았어. 괜찮아?
그런데 새로 만든 발명품이 또 망가졌어. 크랑? 우리 마을에도 발명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크랑, 크랑. 나도 발명을 좋아하지만 늘 망치거든. 크랑? 에디랑은 좀 다르다. 크랑, 크랑. 에디는 계속 노력해서 멋진 발명품을 만들어. 그 친구는 분명히 똑똑할 거야. 하지만 난 아닌걸. 크랑, 크랑, 크랑. 마법사한테 소원을 빌러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 맞아. 좋아, 나도 똑똑하게 해달라고 할래. 크랑. 이쪽이야. 저게 뭐야? 무서워. 로봇이네. 로디 같은데. 거기서 뭐해? 위험하니까 내려와. 마법사의 성을 찾고 있어. 신경 쓰지 마. 마법사의 성? 어?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아. 정말. 우리도 거기로 가는 길이거든. 그럼 나도 같이 가. 그래. 너는 무슨 소원을 빌 건데? 나는 로봇이라 마음이 없어. 마음을 갖고 싶어. 아, 우린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할 거야. 나는 빨리 길을 알려줘. 그래. 이쪽으로 가면 돼. 가자. 어느덧 뽀로로와 친구들은 마법사의 성 근처에 도착했어요. 저기다! 크랑! 저 다리만 건너면 돼. 크랑, 크랑! 저 길을? 얘들아, 난 못 가겠어. 우리랑 같이 가면 안 무서울 거야. 맞아. 무서워. 난 안 갈래. 같이 소원을 빌러 가야지. 크랑, 크랑. 그럼 내가 먼저 갈게. 로봇 친구는 혼자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돌아와. 싫어. 난 소원 빌어야 해. 어떡해. 괜찮아. 밧줄을 당기자. 크랑. 곰 전화 좀 도와줘.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어. 못하겠어. 얘들아, 어서 당겨. 다행이다. 다 곰돌이 덕분이야. 맞아. 내가 절벽 끝까지 가다니. 정말 용감했어. 내가 용감하다고? 얘들아. 크랑. 고마워. 고맙긴. 우린 친구잖아. 맞아. 친구. 이제 가자. 그런데 다리가 없어졌잖아. 맞다. 그래, 없으면 만들면 되지. 잠깐만 기다려봐. 이걸로 다리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 방법이 있지. 나뭇가지를 이렇게 묶고. 여우는 나무를 연결해 다리를 만들었어요. 완성! 대단한데? 맞아. 이 정도쯤이야. 곰돌아, 이제 건널 수 있지? 응, 한번 해볼게. 가자.
친구들이 드디어 마법사의 성에 도착했어요. 소원이 있다고? 네, 마법사님! 좋아. 대신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 오! 한 가지만요? 마법사님, 저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미 용기를 얻었으니 괜찮아요. 저도요. 저도 이제 똑똑해진 것 같아요. 잘 됐구나. 그럼 너희들 중 누구의 소원을 들어줄까? 로봇도 마음을 갖고 싶다고 했는데. 마법사님, 뽀로로와 크롱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럼 넌? 크랑크랑. 난 괜찮아. 이미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구나. 네, 맞아요. 크랑크랑.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어. 크랑크랑. 축하해. 너희 덕분에 우리도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됐어. 고마워. 너희들도 축하해. 크랑. 자, 그럼 이제 집으로 보낼 테니. 네. 어디 한번 마법을 부려볼까? 말고만 거야 버려. 꿈이었네. 다행이다. 크랑. 크롱, 너도 마법 나라에 가는 꿈 꿨어? 크롱. 얘기가. 크롱. 뽀로로. 크롱. 놀이터 가자. 어서. 꿈에서 만났던 친구들이랑 정말 닮았다. 그치? 크롱. 보고 싶었어, 얘들아. 갑자기 왜 이래? 뽀로로와 크롱이 무사히 마을로 돌아오게 돼서 다행이에요. 하나의 특별한 하루. 이른 아침 하나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제 다 됐어. 고마워요 누나. 잘 가. 아, 힘들다. 오늘은 아침부터 왜 이렇게 바쁘지? 어? 정비용품도 바닥났잖아. 이래서 노후 정비를 못하겠는걸. 아, 그래! 꼬마 버스들한테 부탁해서 얼른 사러 갔다 오자. 얘들아! 모두 어디 갔지? 이상하네. 오늘은 다들 쉬는 날인데. 하나 언니! 아, 누리구나. 안녕하세요. 근데 얼굴에 그건 뭐야?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 그나저나 아침부터 웬일이니? 오늘 쉬는 날이라서 점검 좀 받으러 왔어요. 쉬는 날이라고? 그럼 누리야, 혹시 점검 끝나면 나 좀 시내에 데려다 줄 수 있니? 시내에요? 정비용품을 사야 하는데 타고 나갈 차가 없어서 말이야. 아, 그럼 제가 태워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점검을 마친 누리는 하나와 함께 상점으로 향했어요. 배고파. 그러고 보니 바빠서 여태 아침도 못 먹었네. 치킨, 피자, 햄버거. 먹고 싶다. 누리야, 왜 그래? 언니, 죄송한데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요. 잠깐 여기서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그래. 금방 다녀올게요. 다녀와. 갑자기 어딜 가는 거지? 배고파. 뭔가 맛있는 냄새인데? 자, 어서 들어오세요. 저건... 얘들아! 하나 누나! 너희들 여기서 뭐해? 아는 분 부탁으로 시식행사를 도와주고 있어요. 누나도 좀 드세요. 시식행사라고? 우와! 치킨에 피자, 햄버거까지! 어쩜! 내가 먹고 싶어 했던 것들이 다 있잖아! 잘 됐네요.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다. 미안해요 언니, 혼자 기다리게 해서.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정말 좋았어. 그럼 다행이네요. 네, 도착했습니다. 고마워 누리야. 자, 이제 쇼핑 좀 해볼까? 왜 아무것도 안 사셨어요? 사려던 물건들이 다 팔려서 하나도 없더라고. 저런, 뭘 사셔야 하는데요? 엔진 오일이랑 세척액이 필요한데. 할 수 없지, 일단 차고지로 돌아가자. 네. 아무것도 못 사서 어쩌지. 누리야! 어? 뭐? 샤인! 어디 가는 길이야? 아, 내가 가진 최고급 정비용품들이 무지 많아서 나눠줄 사람이 없나 찾고 있었어. 뭐? 정비용품이라고? 뭔데? 어? 하나 누나도 있었네요. 궁금하면 보여드릴까요? 자, 놀라지 마세요. 엔진오일이랑 세척액이잖아. 게다가 모두 최고급이야. 필요하면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정말? 그럼요. 어차피 아무나 주려던 건데요, 뭐. 그렇게 좋아요? 샤인이 준 게 다 내가 필요했던 것들이지 뭐니.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걸. 그러게 말이에요. 꼬마 버스 타이어! 오늘은 정말 신기한 날이야. 어쩜 이렇게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릴까? 어? 저런 게 언제 생겼지? 어? 이게 무슨 일이지?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 다리를 걷는 100만 번째 손님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100만 번째 손님이요? 저기 보세요. 우와, 정말인가 봐. 자, 100만 번째 손님에게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선물? 이쪽으로 오세요. 언니, 어서 가봐요. 우와! 진짜 예쁘다. 하나 언니. 기념사진 찍으니까 그거 입고 나오시래요. 어? 우와! 정말 예뻐요. 그래? 자자자, 그럼 이쪽에 서주세요. 아, 네. 그럼 찍습니다. 하나, 둘. 우와, 정말 잘 나왔네. 오늘 어땠어요, 하나 언니? 정말 최고였어. 이렇게 좋은 일들만 가득했던 날은 처음이야. 정말 잘 됐네요. 근데 시간이 너무 늦었네. 꼬마 버스들이 걱정할 텐데. 걱정 마세요. 이제 다 왔어요. 어? 왜 불을 다 꺼놨지? 어? 저건 뭐지? 에어잖아. 무슨 일로 온 거지? 자, 자, 얘들아, 준비됐니? 헬로우.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찍고 있어. 저건 이제 시작할까? 네. 그럼 지금부터 하나 누나의 몰래 카메라를 시작합니다. 언니가 방금 차고지를 나갔습니다. 자, 이제 다들 나와주세요. 이제부터 하나 언니를 위한 특별 무대를 만들 거예요. 러비는 일단 청소를 부탁해. 그리고 중장비 아저씨들은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세요. 맡겨만 줘. 하나를 깜짝 놀라게 해주자고.
다녀와. 로기야, 음식들은 다 준비됐지? 물론이지. 치킨, 피자, 햄버거. 맞지? 응. 하나로나 이러다가 살찌겠는데. 어때? 어? 모두 최고급으로 어? 준비했다고. 우와, 역시 샤이니야. 당연하지. 아직 많이 부족하네. 한 번 더 돌아야겠다. 타요. 벌써 열 번도 넘게 건너고 있다. 미안해 봉봉. 하지만 백만 대를 채우려면 시간이 없다고. 하나 누나를 꼭 백만 번째 손님으로 당첨시켜주고 싶단 말이야. 알았다. 어? 그럼 나도 힘낼게. 고마워 봉봉. 일곱, 여덟. 큰일 났어 타요. 이대로 가면 두 대 부족하겠어. 정말요? 어쩌면 좋지? 걱정 마. 어?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얘들아! 좋았어! 누리야, 지금이야! 아, 이 모든 게 꼬마 버스들이 꾸민 일이었네요. 그런데 꼬마 버스들은 왜 이런 일을 꾸민 걸까요? 얘들아. 어? 어딨어요? 저희가 준비한 생일 선물! 정말 최고였어. 요즘 너무 바빠서 생일인지도 몰랐는데 얘들아 고마워. 아니에요. 오히려 항상 저희를 돌봐주고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말씀도 안 부리고요. 언니 말도 더 잘 들을게요. 저도요. 얘들아, 타요, 로기, 라니, 그리고 가니. 사실 너희들을 만났다는 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란다. 하나 누나!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의 생일 파티를 시작해볼까? 하나에게 오늘은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답니다. 꼬마 버스들과 함께하는 생일은 언제나 특별하겠죠? 꼬마 기차들의 합창. 기차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허브 아저씨. 어, 지니. 오늘은 오전 운행만 있구나. 네. 띠띠뽀랑 디젤도 오전 운행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놀... 그럼 잘 다녀오거라, 지니. 어? 기분이 안 좋으신가? 띠띠뽀가 이 일을 끝내고 기차 마을로 돌아가고 있네요. 디젤이랑 진이도 끝났겠지. 어? 디젤! 마을로 가는 거야? 응. 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 이건 같이 일하던 기차가 고장나서 내가 대신 짐을 날라줬거든. 차! 와, 역시 디젤이야. 정말 디젤이 최고라니까. 평소보다 일을 많이 해서 지저분해진 거라고. 에이, 못 믿겠는데? 진짜라니까. 허브 아저씨가 들으면 칭찬하겠지. 얼른 가야겠다. 너, 디젤 같이 가. 빨리 와. 허브 아저씨!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수고들 했다. 아저씨,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허브 아저씨도 어? 안 믿으실걸? 아니거든. 오늘 같이 일하던 기차가 고장이 났거든요. 잠깐만. 어, 네? 그 얘기는 다음에 듣자꾸나.
허브 아저씨가 이상한데. 띠띠뽀, DJ. 일은 끝난 거야? 끝났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무슨 일 있었어? 허브 아저씨가 좀 이상해. 아저씨가? 내 얘기도 안 듣고 인상을 쓰며 들어가셨어. 이상하지 않아? 얼마 전에 나한테도 그러셨는데. 진이 너한테도? 허브 아저씨가 왜 그러시지? 아저씨가 혹시 화나신 건 아닐까? 뭐? 아무래도 나 때문에 화가 나신 것 같아.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다녀왔습니다. 수고했다, 지니. 이게 무슨 소리지? 갑자기 방귀가. 미안하구나. 방귀요? 아저씨, 방귀 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방귀 소리가 크다고 웃어서 아저씨가 화나신 것 같아. 어쩌면 좋지? 그러고 보니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지난번에 디제라고 일하러 나갈 때. 허브 아저씨! 아저씨가 어디 가신 거지? 그러게.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자다 나올걸. DJ!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뭔데? 내가 허브 아저씨 흉내 내볼게. 잘 봐봐. DJ! 웬일로 일찍 나왔구나. 오! 허브 아저씨 같은데? 어서와라, DJ. 우와. 오늘은 공장지대에 가는 날이구나. 정말 똑같다. 띠띠뽀, DJ? 그런데 무슨 이야기길래 그렇게 재미있어 하니? 아저씨!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어느 쪽으로 다녀와야 해요? 잠시만 기다려보거라. 아무래도 내가 아저씨 흉내낸 걸 들으신 것 같아. 어떡하지? 그러고 보니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얼마 전에 세차하러 갔었는데. 세차 기다리는 기차들이 많네. 그러게. 세차는 다음에 해야겠다. 허브 아저씨가 씻고 가라고 했잖아. 안 들키면 되지. 나는 먼저 간다. DJ! 허브 아저씨가 운행 전엔 꼭 씻으라고 하셨잖아. 아저씨가 정말 화나신 걸까? 우리들 때문에 아저씨가 화가 나신 게 맞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허브 아저씨 화가 풀어질까? 픽스와 리프트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 허브 아저씨랑 가장 오래 지냈으니까. 그럼 우리 픽스랑 리프트한테 가볼까? 그래? 좋아. 띠띠뽀, 띠띠뽀. 내 이름은 픽스. 리프트, 리프트, 내 이름은 리프트. 픽스와 리프트, 리프트와 픽스. 들어나 보았나? 안녕. 야호 친구들. 요요 안녕. 우리랑 놀려고 왔음. 야호, 일 끝났는데 잘 됐음. 그게 아니라 허브 아저씨가 우리 때문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서. 정말? 허브 아저씨가? 아저씨의 마음을 풀어드릴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아는 방법이라면? 역시 이거겠지. 자, 칙칙퍽퍽, 칙칙퍽퍽, 칙칙이퍽퍽, 칙칙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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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퍽퍽. 기분이 안 좋으셔? 음악을 들으셔. 화나고 짜증나셔? 음악을 들으셔.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도 들썩들썩. 칙이 칙이 퍽퍽, 칙칙퍽퍽, 칙칙이 퍽퍽. 신나게 불러줘.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는 들썩들썩 기분이 안 좋으셔 음악을 들으셔 와 정말 신나 맞아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허브 아저씨한테 노래를 선물하는 건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럼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보자 좋아 좋아 우리도 도와줄게 응 고마워 꼬마 기차들은 픽스 리프트와 함께 노래를 연습하기로 했어요 어땠어? 어서 말해줘 최고였어 맞아 정말 좋았어 다행이다 아저씨도 좋아하셔야 할 텐데 그럼 노래도 직접 만들고 열심히 연습했잖아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시겠지?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도와줘서 완성할 수 있었어 고마워 그럼 우리 이제 잘 수 있는 거야? 뭐?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직 아무도 안 나왔나? 안녕하세요 오, 너희들 왔구나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나오다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저씨한테 드릴 선물이 있어서요 선물? 그럼 시작해볼까? 응? 하나, 둘, 셋, 넷! 우리 허브 아저씨 언제나 고마워요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아플 때도 힘겨울 때도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멋진 허브 아저씨 사랑해요 고마워요 우리 허브 아저씨 너희들이 만든 노래니? 네, 아저씨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저희 노래 어땠어요? 정말 좋구나 우와, 다행이다 성공이다, 성공 그런데 갑자기 웬 노래니? 아저씨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때문에 화 많이 나셨죠? 응?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며칠 전부터 지금처럼 말하다가 갑자기 인상을 무섭게 찡그리곤 하셨잖아요 아저씨 방귀 끼셨을 때 크게 웃어서 죄송해요 이제 아저씨 흉내내지 않을게요 다음부터는 꼭 씻고 운행을 나갈게요 이 녀석들 아이고 아파라 아저씨 왜 그러세요? 사실은 요 며칠간 이가 아팠는데 이가요? 아파서 얼굴을 찌푸렸나 보구나 그럼 저희한테 화가 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럼 너희한테 화난 게 아니란다 정말 다행이에요 화나신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미안하구나 바로 치과에 갔어야 했는데 계속 미루다 보니 치과에 가는 걸 계속 미루셨다고요? 설마 허브 아저씨 병원을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 디젤! 그런데 정말 씻지도 않고 일을 나갔었단 말이니? 네! 네? 내가 꼭 씻고 나가라고 했잖니? 왜 저만 혼내세요? 오늘 꼬마 기차들의 노래가 허브 아저씨를 아주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그래도 내가 널 좋아하는 거 알지? 몰라요 크롱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늦은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신대 바로 오늘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이야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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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하지만 말썽쟁이 어린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왜 그래? 크롱, 갑자기 무슨 청소야? 크롱이 갑자기 착한 어린이가 됐네요. 깨끗해진 것 같아. 안녕, 너희들 왔구나.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하기로 했잖아. 어, 크롱은? 크롱이 조금 이상한데? 산타 할아버지 책을 읽어줬더니 착해졌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어? 얘들아, 나한테 어?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어? 이리 보여봐. 그러니까 저건 어? 뭐? 크롱?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파티를 시작하자. 크랑크랑크랑크랑크랑 크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들은 크롱 몰래 무슨 이야기를 한 걸까요? 이제 자자 크롱. 어떡하지? 이번에도 실패야? 이제 어떡하지?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어? 루피, 너희 집에... 어? 저 불빛은 뭐지? 혹시... 가보자! 어? 불빛이 사라졌어! 어? 선물이잖아! 꼬마 친구들이 이제야 잠이 드셨군. 이건 뽀로로 선물, 그리고 이건 크롱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숲속 마을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은 이렇게 깊어갔습니다. 최고의 생일 선물! 뽀롱뽀롱 숲에 아침이 밝았어요. 포비와 해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내일은 해리의 생일! 정말 행복해! 지난 생일에는 뭘 받았더라? 해리, 어? 여기 생일 선물! 어? 줄넘기?
해리야, 생일 축하해. 크랑크랑. 고마워. 이게 뭐야? 으야! 으야! 내 선물은 장난감 비행기야. 으아! 너무 크잖아. 자, 영양만점 당근 케이크야. 당근? 당근 싫은데. 이번에 내가 좋아하는 거 받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좋은 방법. 아,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지. 해리! 어? 나 찍은 거야? 응. 갑자기 왜? 그냥. 아, 맞다! 나는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럼 안녕. 어? 무슨 일이지? 잘 됐다. 해리 생일 선물을 준비해야지. 로디, 그쪽을 더 조여봐. 생일 선물 완성! 해리가 좋아하겠지? 그럴까? 그럼, 좋아하고 말고. 이 에디님의 발명품인데. 저게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안 되겠다. 해리는 좀 더 작은 선물. 로디! 어? 해리! 안녕! 해리야, 안녕! 무슨 일이야? 내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노래? 안 들어봐도. 듣고 싶다고? 어? 그럼 한번 들어봐. 자동자동자동차 나는 좋아요. 내 몸에 딱 맞는 작은 자동차. 자동자동자동차 작은 자동차. 어때? 어? 정말 재밌는 노래다, 그치? 자, 그럼 난 가볼게.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 노래는 왜 부른 거지?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게 아닐까? 아, 작은 장난감 자동차. 빨리 만들자. 작전 성공. 그럼 이제 패티한테 가볼까? 패티야, 내 노래 한번 들어볼래? 그래. 반짝반짝 무대 의상 입고 노래 부르면 정말 행복할 거야. 참 좋을 거야. 어때, 내 노래? 좋은데? 그럼 난 이만. 안녕. 이번엔 다른 줄넘기를 준비했는데. 안 되겠다. 루피, 루피. 해리, 무슨 일이야? 그게. 와, 과자네. 아, 맛있는 걸 보니까 노래가 생각나네. 무슨 노래? 들어봐. 딸기 케이크 정말 맛있어. 생크림 위로 딸기가 쏙쏙쏙. 노래 좋지? 응. 그런데 딸기하니까. 딸기하니까? 갑자기 딸기잼이 먹고 싶어졌어. 그게 아닌데. 아, 잠깐만. 다른 노래도 있어. 다른 노래? 들어봐. 딸기 케이크 꼭 먹고 싶어요. 생일 파티에는 딸기 케이크지요. 노래를 들으니까 왠지 내일 딸기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지는데? 그래? 그거 참 신기하네. 내일이면 해리 생일인데 뭘 선물하면 좋을까? 그럼. 축구공 어때? 크랑. 야구 방망이? 아니야. 선물하면 축구공이지. 크랑크랑. 축구공. 크랑. 빨간 나비 넥타이 참 예뻐요. 내일 내 생일 선물로 받으면 참 좋겠네. 그럼 난 이만. 넥타이? 크랑. 해리 선물은 나비 넥타이로 할까? 크랑. 알아들었겠지. 친구들 모두 해리의 노랫말대로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있네요. 포비한테는 어떤 선물을 달라고 할까? 피리가 좋겠다. 해리 생일 선물 준비 끝. 포비. 어? 포비. 해리 왔어? 포비, 내가 노래 불러줄게.
휠리릴리리 피리 소리 정말 좋아요. 나한테 피리 있으면 딱 좋겠네. 어때? 가사가 참 좋지. 어떠냐니까. 정말 좋아. 응? 알겠어. 그럼 나는 이제 들어가서 잔다. 어?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침이 됐어요. 오늘은 드디어 해리의 생일이에요. 아이 참, 올 때가 됐는데. 보비! 해리는 아직 자고 있어. 그럼 우리 빨리 가서 놀래주자. 왔구나. 해리야, 빨리 일어나.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생일 축하해! 깜짝이야. 고마워. 우와, 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생일 축하해. 자, 여기 선물한 크랑. 나도. 짠, 정말 마음에 들어 얘들아. 어떻게 내가 꼭 받고 싶은 선물을 준비한 거야? 해리야, 이건 내 선물. 아하. 내가 열어줄게. 고마워. 이게 뭐야? 책이잖아. 아, 이건 책이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볼게. 배고파. 우리 케이크 먹자. 그래, 어서 먹어. 어? 루피 정말 맛있다. 맛있다니 다행이다. 해리는 보비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안녕! 고마웠어! 오늘 정말 재밌었지? 크랑크랑! 저기 얘들아! 왜 그래? 저, 그게 말이야. 해리가 나한테 화가 난 것 같아. 해리가 화난 것 같다고? 기분 좋아 보이던데? 근데 내 선물은 꺼내보지도 않더라고. 왜 그런 걸까? 해리가 보비한테 무슨 노래 안 불러줬어? 노래라니? 해리가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노래로 불러줬잖아. 그런 거 맞아. 아, 그러고 보니 피리 노래를 불렀어. 아, 보비한테는 피리를 받고 싶었나 보다. 맞아, 맞아. 아, 그랬구나. 안 되겠어. 나 먼저 가볼게. 보비! 정말 마음에 들어. 보비 선물만 빼면 말이야. 내가 좀 너무했나? 근데 보비는 뭘 선물한 거지? 무겁기만 하고 정말. 내 사진들이잖아. 이건 어제 찍은 거네. 보비는 해리 사진을 모아놓은 앨범을 준비했네요. 아, 보비가 이렇게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보비는 어딜 간 거지? 보비, 보비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설마 나 때문에 집을 나간 건가? 안 돼, 보비! 어떡해, 다치기라도 했으면. 그래, 빨리 가서 보비를 찾아야지. 해리야. 날씨도 안 좋은데 어딜 갔다 온 거야? 걱정했잖아. 아, 그게. 보비, 미안해. 왜 그래, 해리? 보비가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야, 내가 해리 노래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선물을 냈지? 아니야, 아니야. 보비 선물이 제일 마음에 들어. 그래? 아, 맞다. 여기 다른 선물도 있어. 필이잖아. 우와, 소리도 좋고 크기도 딱 맞아. 잘 됐다. 정말 고마워.
보비,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 보비가 최고, 최고의 선물 보비, 보비 보비. 최고의 선물?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어. 잠깐만. 앨범에 내 사진만 있잖아. 아, 좋아. 자, 빨리 앞에 보고. 어? 아. 자, 그럼 김치. 김치. 해리와 보비의 사이좋은 모습 정말 보기 좋네요.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